여러분 반갑습니다. 달인입니다. 이번 주 어디 갈지 고민이시죠? 달인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낙고낙고에 많은 정보가 있는데 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실 만한 즐길 만한 좋은 거리들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귀한 정보를 주신 그리고 제가 소개해 드린 분들께는 정투피싱에서 이렇게 정투밑밥이랑 그릴 제가 세트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늘 궁금해하시는 동해 감성돔 소식입니다. 예, 코앙코 소식입니다. 먼저 자복구님, 자 지난번에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또 너무 귀한 정보라서 제가 또 소개시켜 드립니다. 제가 기준에는 한 달에 한번 정도 이 세트에서 또 소개시켜 드리고 또 선물로 드릴 그런 예정입니다. 포항 쪽 감성도 낚기가 쉽지 않은데 이분도 낚시를 되게 잘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 자 보시면 포인트는 강사 1위 축양장 포인트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제가 예전에 동훈이랑 감성도 낚으러 갔던 곳이라서 좀 알고 있는 포인트인데, 위치는 제가 카페에 따로 이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상은 언제 갔냐면 그 주의보 뒤끝, 이렇게 파도가 뒤집어지고 잠잠해지는 그 다음날 늘 가셔가지고, 저녁 시간에, 저녁에 한 7시, 8시 돼가지고, 그때 이제 입질을 봤는데, 이날도 감성돔을 낚았습니다. 30 후반대, 중반대, 그리고 이제 놀래미까지 이렇게 낚으셔가지고, 감성돔 손맛을 보셨네요. 감성돔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또 저녁 시간에 그때 노리셔야지, 낚을 수 있다고 또 귀한 정보를 주셨습니다. 낚은 감성돔은 이렇게 좋은 회로 맛있게 드셨다고 하니까 귀한 포항권 감성돔 소식 주신 자복구님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 진짜 신기한 제가 조용히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대끼아빠님인데 그 원투어 낚시로 아주 대박 조과를 내셨습니다. 왜냐면 대끼아빠님이 칠포항 갔어요. 칠포항 가셔가지고 배지렁이를 던지셔가지고 장어를 탈수했는데, 여러분 근데 이 장어가 보통 장어가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이게 뭐냐면 그 바다 붕장어가 아닙니다. 붕장어 아니고 그 귀하다는 돈 주고도 구하기 힘들다는 그 바다와 민물에 얹혀 사는 기수지역 장어가 칠포항 내항에서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가능하냐면 칠포항 옆에 하천이 있거든요. 칠포항 옆에 하천에 이제 장어가 내려왔다가 아마 요 대끼아빠님 갯지렁이 냄새 맡고 칠포항 내항까지 들어와서 저 입질을 한것 같습니다. 너무 축하드리고 여러분들도 칠포항 내항으로 뭐 간다고 잡히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거 이제 낚으러 가시면 괜찮을 것. 자 그리고 맞습니다. 여기는 자 가족들끼리 가서 이제 뭐 캠낚이라든가 낚시 즐기기 좋은 포인트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자주 가던 곳인데 대구 부동산 아저씨님께서 다녀오셨네요. 애들 데리고 자 보시면 포항 흥원 1, 2 방파제입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자 제가 늘 가서 민장대 하던 포인트도 있고 나를 보시면 여기 이제 토종류 포인트도 있거든요. 그리고 해변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여기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애들도 너무 귀엽고요. 자, 그리고 낚시를 하다가 대박인 게 뭐냐면 통발을 던져놨는데 문어가 올랐습니다. 문어가. 근데 문어가 올라왔는데 문어 크기가 장난 아닙니다. 보니까 거의 뭐한 2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이만큼 큰 동해는 피문어인가요? 네, 그리고 지금부터는 동해권 낚고 소식통 낚시빵 사장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진 후포에 있는 꾸내집 소식인데요. 네, 먼저 일단 감성돔이 지금 이제 점점 울진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찌낚시로 낚은 감성돔인데 뭐42 정도 되는 그런 감성돔이고요. 그리고 현재 울진권은 요 뱅에돔 낚시가 핫하다고 합니다. 30일 조금 넘어가는 뱅에돔과 그리고 감성돔 소식인데, 뱅에돔은 아래수로 낚이고 감성돔은 뜨문뜨문 얼굴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울진권으로 이제 뭐 찌낚시 하시러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원투 낚시라는 것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기대를 가지고 낚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포인트나 정보 문의는 꼬네 집에다가 전화해 보시거나 들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 다음은 간포권. 제가 찾아가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간포권 드림피싱 사장님. 자, 일단 이제 간포권은 뱅에돔 낚시가 제일 잘 되고요. 이렇게 말일수록 뱅에돔이 낚이고 있답니다. 그리고 지금 요 뱅에돔 조가는 점점 이제 사그러드는 추세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핫한 거는 문효징어. 도복고 낚으셨는데 기체수가 10마리 이상 낚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문효징어 핫하고요. 자, 그리고 농어도 갯바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 멋진 거는 보시면 지금 홍갱이 이런 것들이 많아서 낚시하기 쉽지 않은데 그 층을 잘 뚫고 내리면 한 25에서 30 사이 되는 그런 이제 큰 점갱이도 낚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럭도 낚을 수 있고. 자, 여러분들은 대박인 거는 이거 뭔지 아시죠? 제가 먹어본 생선 회중에서는 뭐 돌돔과 더불어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북발이도 낚을 수 있습니다. 또 자세한 포인트 정보나 그런 거는 여기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찾아가셔가지고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동해권 소식이었고요. 다음은 남해권 소식입니다. 자, 남해권 소식입니다. 자, 남해권은 먼저 이제 가족끼리 짬낚하기 좋은 곳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포도라님이 올려주신 정보인데요. 포도라님이 지세포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생활낚시 어종들을 진짜 많이 낚았습니다. 뭐 고등어, 전갱이, 푸치까지. 여기 어디냐면 여러분 지세포 방파제 아시죠? 지세포는 여기 주차장도 있고 방파제가 넓고 수심이 괜찮아서 항상 이제 낚시하는 곳으로 유명한 곳인데, 외항 테트라 쪽에는 주로 이제 감성돔 찌낚시를 하시고 내항 쪽으로는 원투 낚시, 카고 낚시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포도라님이 가신 곳은 여기 보시면 발판조 낚시 공원인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 데크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뭐 저런 거 낚으려면 민장대 정도 하면 되겠다, 그죠? 여기서 뭐 안전하고 재밌게 이렇게 낚시를 했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다음 요즘 이제 아주 핫한 낚시가 있죠. 거제 통영 남해권의 아주 핫한 낚시. 제가 방파제 이름을 특정 안 해드릴게요. 어디냐면 이제 거제 북부권에 있는 방파제들 거기에는 전부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도북권 갑오징어가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크기도 이 정도면 괜찮죠, 그죠? 그럼 갑오징어가 지금 현재 뭐 거제 북부권이나 아니면 뭐 거제나 통영이나 요수나 방파제면 사실은 지금 이제 갑오징어 다 나오니까 한번 뭐 드라이브 겸 가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조그만 이런 쭈꾸미도 잘 나오니까 이렇게 한번 가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풍아리 소식입니다. 풍아리 손해기 소식이고요. 현재 풍아리는 이제 감성돔이 원래는 많이 나와야 되는 그런 시즌인데 감성돔보다는 다른 것들이 많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갑오징어 얼마나 풍년인지 이렇게 갑오징어가 많이 낚이고 있습니다. 자, 갑오징어 이것도 갑오징어, 이것도 갑오징어. 예, 갑오징어. 그리고 이제 스마포기에는 전갱이, 그죠? 전갱이가 이렇게 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전갱이 소식이었고요. 그리고 가비가 너무 많다. 쭈꾸미도 잘 나오고 있고요. 가비가 너무 많아요,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감성돔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30 뭐 전후 25에서 35 사이 요런 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나오고 있고요. 근데 예전만큼은 아니겠지만 슬 이제 얼굴 보이니까 이렇게 여러가지 것들 노리시면서 출조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수권 소식이 좀 궁금해서 제가 어제 이제 여수 돌풍어 선장님께 가서 이제 소식통 좀 해달라고 제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히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수 생활낚시 선상 또 소식을 전해 주실 거고요. 소식을 한번 보면, 자, 여러분 돌풍어 소식입니다. 여수 신기항에 있는 배고요. 여기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처음이니까 11월 달에 오전 오후 낚시 두 번 나갑니다. 오전에 7시에 나가고 12시에 들어오고 오후에는
1시에 갔다가 6시에 들어오고, 자, 지금 뭐 잡고 있냐면, 갑오징어. 현재 여수권 선상은 대부분 갑오징어, 이제 쭈꾸미 잡는데, 현재로는 갑오징어가 좀 대세입니다. 사이즈가 요런 갑오징어 크죠? 어제 가서 낚았는데, 사이즈가 진짜 크더라고요. 근데 그게 큰게 아니라고 합니다. 더큰게 나온다고 하네요. 이렇게. 갑오징어. 자,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로 해서 선비가 4만원이거든요. 선비가 4만원이니까, 뭐, 여행 가실 겸 시간도 짧고 하니까 가셔가지고, 이렇게 체험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상에서 조금 잡는 그런 스킬들을 익히셔가지고 돕고 가도 되니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11월 첫째 주 낙고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항상 가시면 안전하고 즐겁고 깨끗하게 낚시하고 오시기를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